안녕하세요, 만비기입니다. 냥코 대전쟁 4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 덕분에 EX 캐릭터 50% 세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또 미친 듯이 통조림을 모아서 그럼 다들 쓸데없이 다 써버리도록 하죠. EX 캐릭터 이게 다 경험치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고인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캐릭터를 다 모아서 경험치를 올려야죠. 자, 닌자 50% 할인해서 25개 아이싸다. 재팬 코스프레 그 냥콤보를 발동시키라는 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아, 이거 통조림이 아까워서 발동시킬 수가 있나. 자, 통조림 75개 이득이죠. 고양이 무사 45개 이득. 올라운더 캐릭터 올라운더 3라는 얘기죠. 고양이 수모는 은근히 여기저기서 본 것 같아요. 영상에서 고양이 닌자도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고, 나머진 본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쓰레기란 얘기죠. 고양이 한 박스. 얘는 제가 삼진 기억이 나네요. 삼진 시켰던. 물론 녹화는 안 했습니다. 네. 고양이 밧줄. 약간 19금으로 가고 있죠. 일본 애들은 이런 이미지가 어린애들한테 아주 자연스러운가 봐요. 75개 벌었고, 와, 통조림 수백 개 날렸지만 수백 개 벌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긴 한데, 웬만한 건 다 삼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쿵은 양코 빼고는 다 삼진 돼 있지 않을까요? 자, 파워업 하면서 한번 알아보죠. 아, 경험치도 쓰고 통조림도 쓰고 이거 좋아해야 되나? 캐망인 것 같은 느낌. 20이 돼야지. 개구리 고양이 닌자 빨간 적이 엄청 강하다. 배틀 고양이보다 능력치가 높다고? 쿠라치고 있네. 진화가 돼있죠? 너 뭘로 진화할거니? 짜잔, 날다람 고양이 닌자. 아, 얘를 좀 몇 번 본 적 같아 있어요. 빨간 적이 꽤나 강한가 보죠? 뭐 여유가 있으니까 스펙을 좀 살펴볼까요? 제가 냥코대전쟁 데이터베이스 냥코대전쟁 DB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스펙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죠? 어디보자. 30렙 기준 DPS 677, 체력 4080. 아, 이건 진화 전이고요. 깜짝이야. 일단 진화에도 바뀌는 건 전혀 없고요. 사거리 150, 뭐 이런 쉿 아니고. 3단 진화하면 DPS 679. 뭐야 이게? 코스트가 225. 고방이군요. 고방. 고방이었네. 깜짝이야. 고기방패네요. 고기방패. 225원짜리 고기방패다. 빨간 적에 강한. 빨간 적에 강해봤자 체력이 4000인데 1.8배 2배 해봤자 8000인데 이건 나가린데. 네, 나가린 인자였고요. 자, 스모 고양이 일단 1단 진화 레벨 10에서 하죠. 마담 더 스모 탱크 고양이보다 능력치가 높다고 자꾸 불안을 치시는데 같은 레벨 동랩 기준이겠죠. 진화해놨고 저번 고양이 주먹밥. 아주머니가 밥주걱으로 밥을 푸다가 본인이 밥이 되셨네. 자, 고양이 주먹밥. 또 얘도 스펙을 한번 봅시다. 보자고. 혹시 좋을지 않아. 안 보여. 못 찾겠어. 그림만 받고 찾으려니까 못 찾겠어. 여기 있군요. 그 머리 빨간 거 저건 뭐죠? 주먹밥에? 빨간 게 뭐 들어가는 게 있나? 자, 진화 전엔 30레벨. 체력 만에 DPS 132. 체력 만이면 괜찮은 고방 아닌가요? 코스트가 300이구나. 좀 비싸네. 3단 공격 50. 진화를 하면 3단 진화 끝나면 똑같은데? 체력 만에 뭐가 달라진 거야? 아, 뭔가 무효가 붙었네요. 뭐가 바뀐 거지? 날려버린다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 놈 말고 놈원 개 대항이군요. 날려버리지 않는 고방 300원짜리 체력 만. 체력 만이면은 어디 봅시다.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의 저의 최강 고기 방패
대광란이랑 비교하면 대광란이 30레벨 18,955거든요. 절반이네. 대광란하고는 안 되겠다. 기본 캐릭터 고무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왜 이게 20 플러스 80으로 잡혀 있어? 레벨 30대 똑같을 때 1800. 똑같은데? 스펙이 뭐가 좋아? 스펙이 똑같구만. 네, 말이 여기에 적혀 있는 대사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고무보다 동랩에서 스펙이 좋지 않다. 스펙이 딸립니다. 600. 공격력은 조금 더 높네요. 근데 얘는 고방이니까 레벨 찍어줄까요? 별로 비싸지도 않네. 싸다, 싸. 나30 찍을까? 근데 돈 아까워서. 에이, 아깝긴 뭘 아까워. 또 벌면 되지. 이런 식으로 허투루 날리는 경험치 때문에 뭐가 생기질 않아요? 안 생겨요? 자, 고양이 무사. 올라운드 캐릭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개체야? 올라운드 쓰레기라는 얘기죠? 못한 데가 없어. 고양이 나이트. 그냥 올라운드 캐릭터. 아,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안 써본 캐릭터만 이용해서 깰수 있는 판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자, 진화. 얘도 진화 해놨네. 고양이 파티쉐. 전혀 관계없는 걸로 진화. 이 진화 개념이 뭐야 도대체? 전혀 관계없는 애로 진화해버렸고, 파티쉐 봅시다. 뭐가 올라운드라는 거야? 무사일 때는 레벨 30 기준, 체력 9180, DPS 1163, 범위 150. 그냥 쓰레기 고방인데? 엄청 비싸. 가격은 525원이야. 놀랍다. 파티쉐는? 가끔 적을 느리게 한다. 얘는 매즈네요. 전체 매즈네? 범위가 160이니까 고기 방패 바로 10 뒤에 서서가지고 하는 목숨 걸고 매주 거는 애군요. 미끄리보다 못한 525원이니까 재소환 시간도 재생산도 2초고. 오, 이거 모이면 상당한 매주가 되겠는데요? 고방 매주? 525. 돈 엄청 많은 판에 고방 매주로서의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범위가 160이라서 걸을 수 있는 매주가 별로 없지 않나? 얘가 선들이 짧으면은, 그리고 혹시 발이 빠르면은, 미친 듯이 빨리 기어 들어가서 매즈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쓸만했으면 여기저기 많이 쓰였겠죠? 자, 고양이 좀비. 일단, 레벨 10 찍으면은, 데빌 고양이. 이거는 무서워지네. 할로윈에 어울릴. 빨간색이 엄청 강하다. 굴할 거 알고 있는데, 한번 속아주죠. 빨간적에 강해서 남들만큼 한다. 뭐 이런 느낌일 거야, 아마. 투신할 또 해놨네. 다 해놨네, 거의. 고양이 해골. 범위 공격했대. 이러면 좀 쓸만해지지 않나? 빨간적하고 좀비한테도 강해지네요. 좀비 대항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한 EX 캐릭터. 어디 보자. 스펙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1125원에 범위 150밖에 안 되는 근거리인데, 체력 11,900, 12,000에 DPS 1700. DPS 1700은 괜찮네. 요걸 진화를 시켜주면 일단 진화는 변화 없고요. 범위 공격 스펙은 바뀌는 거 전혀 없네요. 30렙 기준 체력 12,000에 DPS 1700. DPS 괜찮네. 범위 DPS 괜찮은데, 사거리가 150이래 가지고 앞에서 자기가 고방하다 맞아 죽겠네. 순식간에 녹아버리겠네. 좀비랑 싸울 때는 뭐 효과 있을 수도 있죠. 좀비는 일단 땅으로 들어가니까 선빵은 칠거 아니에요. 뭐 그렇고, 정 아쉬우면은 눈물을 머금고 쓰는 그런 캐릭터들이군요. 고양이 한 박스. 얘좀 비싸지 않았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전 고속 질주에다가 범위 공격이네. 10이 돼야 진화를 하지. 무슨 생각? 고양이 깽다. 속도가 얼마나 빠르길래 던지면 내준지름이라는 말이 자꾸 붙어있지? 요거 한번 검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한 박스 어딨니? 일단 진화를 하면서 생각해볼까요? 무슨 로봇으로 변하던데? 이거 이긴 기억이 나요. 물론 녹화는 안 했죠. 중기 THAT. 사회복귀에서 공사 현장에 일하기 위해서 속공학실이야. 얘는 테마가 있네. 이러고 놀다가 결국 폭주정이 됐다가 이제 사회복귀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으로 검은 적의 공격력을 다운시키는 범위 공격인데, 자,
자, 깽단 찾아볼게요. 또 안 보여. 아, 눈이 까막눈이라 일본어를 못 읽겠어. 그림만으로 찾으려니까 한계가 있어. 찾았다. 영어로 CAT라고 써있는데 일본어를 왜 찾고 있었죠? 어쩐지 안 찾아지더라. 범위 140, 엄청 짧고요. 재생산은 6.7초. 의외로 빨리 생산이 되네. 가격은 1125원. 돈 먹는 귀신이고요. 공격 속도는 꽤나 빠른 것 같은데요. 아닌가? 3.7초면은 빠른 건 아니구나. 어디 보자. 13600에 DPS 1500. 나름 아닌데 너무 가까워. 네가 고방을 하면서 딜을 하면 딜을 못하잖아. 이거 초보들이 쓸 수가 없군요. 진화하면 사거리가 199로 늘어납니다. 199면 누굴 때릴 수 있지? 199면 어디 보자. 199면은 두드리를 칠 수 있네요. 두드리, 하마, 멍뭉이 이런 애들 칠 수 있군요. 웬만하면 다 칠 수 있네요. 의외로. 정 없으면 눈물을 머금고 써라. 뭐 이런 다 그런 개념이군요. EX는 진짜 없으세요? 이것도 없으세요? 이거라도 쓰세요. 뭐 이런 느낌이네요. 고양이 밧줄. 빨간정이 엄청 강하다. 이거 굴할 것 같고 딱 봐도 고양이 밧줄 레오. 이건 거의 19금인데 또 진화가 돼 있군요. 고양이 밧줄 금극. 거꾸로 매달렸냐? 얼굴 상처난 거 보소. 자, 이 친구도 확인을 좀 해보죠. 일단 레벨은 낮추고. 와, 경험치 벌써 270만 날렸어? 경험치 날리기 참 좋죠? 개체알까지 날릴 뻔했고요. 고양이 밧줄 궁극. 극상이네요. 한자로는. 체력 12,000에 공격 DPS 1000. 코스트 1000. 우와. 지렸고, 쓰레기로 지렸고. 궁극이 되면은 체력이 23,800까지 올라가긴 하네요. 여전히 쓰레기로 지렸다. DPS 1000. 여기 빨간 적에 강해봤자 50% 확률로 살아남아봤자 워프 무효는 뭐야? 워프 당하지 않고 맞고 싶어서 이상한 능력을 습득했고요. 고양이 여왕 처형이 너무 멋진데? 고양이인 척하는 중거리 캐릭터 빨간 적에 강하다. 얘가 그나마 제일 쓸만한 애로 알고 있는데요. 왜 쓸만한지 진화! 다크라이더. 그쵸, 다크라이더. 얘가 쓸만한 애로 알려져 있죠. 빨간 적과 검은 적에 강하다. 아, 내가 검 적이 엄청 약했었는데. 아, 검 적이 엄청 약했었는데. 아, 공격 발생 빈도가 엄청 짧군요. 1.5초에 한 방씩인가? 1.5초에 한 방 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 스펙은 사거리가 좀 되네요. 210? 근데 너무 비싸다. 1440원이야? 체력 12,000에 공격 DPS 1400. 진화하면 체력은 똑같고요. DPS 6123? 범위 210? 쓸만할 때가 많이 있겠네. 게다가 엄청 강하다잖아요. 검은 족발적이면은. DPS가 6123? 공격 속도는 똑같은데 어떻게 DPS가 이렇게 낮지? 공격 속도가 0.37초. 거의 넬름이네, 넬름이. 스승같이 되네요. 넬름이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스승같은 캐릭터가 있군요. 엄청나게 빨리 쓸어가지고 가까이 못 오게 하는. DPS도 엄청 높고. 범위 200짜리 스승이네요. 이거 좋네. 나중에 한번 써보고 싶고요. 쿵은이 않고. 얘는 제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얘 왜 이렇게 비싸? 쉬껀이 않고. 경험치 600만 다 쓰겠는데요. 이거 얘네 러브 파트가. 아, 진화가 없어. 네, 그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비싸지? 또 확인이나 해보죠. EX에서 쿵문양코, 치권양코,
거의 초창기 멤버네요. 나중에 양코 댄서가 되는군요. 이름도 헷갈리게. 2250 엄청 비싸다. 거의 슈퍼레어급이네, 가격은. 체력은 15,000, 공 DPS 2670, 범위 300. 뭐, 나름 쓸만한데요? 체력이 좀 낮아서 그렇지. 300 범위에, 범위 공격에다 DPS 2600이면은, 디테 대항, 디테레, 젠느 비슷하게 쓸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화하면 DPS가 또 올라가, 2900까지 올라가. 여기다 3단 진화하면은, 범위가 330으로 올라가는군요. 나름 쓸만한데요? 생산성이 좀 많이 딸리긴 하네, 20초네. 어쨌든, 뭐 나름, EX치곤 쓸만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고요. 자, 젠느 시리즈 중에 또 하나, 여배우. 고양이 성모. 좀 모양이 이상하고요. 진화를 해볼까요? 고양이 마초. 아, 얘 어디서 봤어? 너 물살이라며? 어디 봅시다. 체력 6800, DPS 405. 와, DPS가 지려. 얘가 맨 처음에 제가 젠느 대체가 되는 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DPS가 지리네요. 405면은 빵딜이네. 빵딜 공격하는 척하는 거고 있는 거네. 요거를 삼진에서 마초가 되면 593 DPS. 체력은 1050, 1050. 시래기네, 시래기야. 그래도 30 시켜주지 뭐. 값도 싼데. 다 레벨 아니겠습니까? 이 체력을 바탕으로 뽑아 먹으면 되니까 결국. 경험치 600만 다 썼네요. 이거 좋아해야 되나? 통조림도 다 썼네. 이 마지막 캐릭터죠? 미스터. 슈퍼 미스터. 이동 속도가 빠른 건 알고 있어요. 진화문. 진화가 돼 있을 거야, 아마. 하나 빼고 다 했네요. 하이퍼 미스터. 기본은 8500에 가격은 825. 왜 이렇게 비싸냐? EX들은 다 비싸네요, 가격이. 8500에 DPS 1000. 사거리 140. 범위. 너무 비싼데? 진화하면 뭐가 달라져? 3단 진화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 없는데요? 뭐가 달라졌지? 아, 좀비 킬러가 생겼네요. 뜬금없이. 하긴 좀비들은 땅으로 빠지니까 그 사이에 몇대더 때리치라 뭐 이런 느낌인가 보죠? 공격 빈도는 0.6초로 매우 빠르군요. 좀비 여러 대 때릴 수 있겠네. 그야말로 이거 장난감 펀치죠? 안마듯이 빠빠빠빠빠 하면 시원하겠습니다. DPS 1000. 체력 8500. 가격은 825원이나 하고. 야, 쓰레기 많네. 놀랍군. 그래서 이 쓰레기들 다 키워주는데 하나 빼고 다 진화했어요. 어쨌든 발값이라고 통조림도 1100개 있었나요? 한 600개 다날 싹싹 털어가지고 샀고. 뭐 저도 이제 웬만한 건다 있다 이런 소리를 할수 있도록 이거 치권 냥코도 그냥 찍어버릴까요? 그냥 찍자. 찍어 찍어. 여기 다못 올리는 거 아니야? 다못 올리네. 기분이 살짝 나쁜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EX 캐릭터 신나게 다 질러보고 스펙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다크라이더 정도 눈에 띄었고요. 다크라이더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고기방패니까 아미고 좋고, 파티쉐가 매즈니까, 전체 매즈니까 어떻게 쓸것 같고, 고양이 주목법도 좀쓸수 있을 것 같고요. 스피드도 빠르고. 나머진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냥 쉬렉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자, 이건 뭐 카드 깡한 것도 아니고 뭐냐. 하여튼 신나게 질러봤습니다. 카드 깡 것만큼 통조림 많이 썼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크라이더나 사세요. 나머진 다 시잘데기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다 모으고 싶다. 모으고 싶다는 아니고 이거 뭐라고 그래야지? 할인한다기에 그냥 샀어. 낚인 듯?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